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인사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뭐 채용 시스템, 교육 시스템,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꿔드리고 좀더 선진화된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IT적인 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평생의 고민이자 숙제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을요, 그래서 당신의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하라라고 잡아봤어요. 그 스토리텔링 기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타이틀로 항상 생각해놨던 이야기들인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소개서 만들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 참고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많이들 효과를 보시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네이버, 구글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엄청 많은 것들이 나와요. 뭐 카페에도 나오고 블로그에도 나오고 페이지에도 나오고 이것들이 나타내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소개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뭘할 건지는 매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 알려드릴 텐데 아직도 자소서를 쓰시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 국내 굴지의 한 기업은요 문항이 8개 정도였는데 한 문항당 답변이 2000자였어요. 200자 아니라 2000자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무슨 얘기를 쓰고 고치고 덧붙이고 미사여구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 쓰고 해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진짜 그때는 대하소설 쓰는 기분으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게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라고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자소서 때 가장 어려운 게 나는 경험이 없는데 이 경험을 쓰래요. 혹은 그냥 막막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경험한 게 내가 경험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랑 사실 잘 매칭은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대체 자기소개서 내용 구성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저 내용 구성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연극식으로 써야 되나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되나 이거보다는 이 문항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내가 좀 기승전결을 잡아야 임팩트를 줄수 있을까요? 내가 뽑힐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기술서잖아요. 근데 쓸게 없습니다. 막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뭐지?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질문이 뭐길래 우리는 이런 걸 힘들어하나요? 봤더니 뻔하죠. 어릴 때 성장 경험, 학창 시절, 성공과 실패했던 이야기, 조금 더 보면 자기계발 계획, 특기 전문 분야, 10년 뒤에 당신이 조직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직무 관련 경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면. 근데 어릴 때 성장 환경, 충분히 다들 살아온 집안 분위기가 있고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성공 실패 경험, 사람 살면서 누구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쓰면 되는데 가치관 내가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쓰면 되죠.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좋고 멋지고 이쁘고 엣지 있어 보이고 싶고 나는 특별해 보이고 싶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있을 것 같진 않고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경험이어야 될것 같고. 그런데 난또 되게 도덕적이어야 돼. 그리고 난이 경험을 했으니 난 성공했어. 이런 게 없으면 이색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예 그냥 완전히 아웃라이어적으로 남들이 안 해봤던 그냥 걸어서 얼마를 걸어봤어요. 바카스 몇 번을 해봤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나 그런 건다 없고 아무튼 내 자기소개서는 되게 완벽하고 나이스해 보여야 돼. 라는 압박. 그리고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 회사의 미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우리의 회사를 너에게 절대 맡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쓰고 있죠.
이런 고민들과 압박이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충분히 내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쓰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지금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지만 어릴 때 되게 허약하게 태어나서 되게 몸이 말랐었어요. 키가 180이었는데 가장 말랐을 때 58kg였던 적도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2.3kg였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지금. 그래서 어릴 때 태권도 도장만 가면 일주일만 다니면 한 달씩 몸살 알아누워서 한이 맺혀서 대학교 가서 태권도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거의 3년 정도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A부터 Z까지 다 태권도부예요. 그러니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 다 태권도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생활 다들 조금씩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의 일상들을 시트콤처럼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했고 이 소소한 일상들 속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친구들과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친구들은 너무 많은 경험과 너무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뭘 고를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그게 없어서 그냥 평범함 속에서의 뭔가를 찾아보자 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린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 저 강사 진짜 뚱뚱한 것 같은데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분 그래도 말이 좀 침이 많이 튀시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재밌게 강의 잘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저마다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써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사건 하나 혹은 두 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기소개서는 한 문항당 길게 답변을 원하지는 않나요? 좀 짧게 임팩트 있게. 근데 거기에 너무 여러 가지들을 쓰다 보면 내가 한 것만 나오지 내가 이걸 왜 했고 여기서 뭘 배웠고 그래서 뭘 느꼈고 그래서 난 무슨 사람인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처음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서 초벌로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저는 뭐 했고요, 이때 뭐 했고요, 무슨 입상을 했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한마디 하죠. 그래서, so what? 그런데 너처럼 한 애들은 이력서에 그냥 다 쓰면 다 이미 나와. 근데 이걸 굳이 여기다 왜 또 써? 뭘 보여줄 건데? 라고 반문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건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집중해서 생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접근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를테면 갈등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주로 자기소개서 이렇게 많이 쓰죠. 조직 내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대화로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요 열이면 8명 정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꾸는 거죠. 나와 트러블이 있었던 이 선배는 사실 동생들이 되게 형 대접해 주길 원했고 형으로서 대접받길 원하고 가치를 막 세우는 형이었고 권위적인 분이었다. 그래서 내 성격에 익숙진 않지만 조직을 위해서 이 동아리를 위해서 진짜 죄송하다고 먼저 굽히고 사과하고 형한테 정말 감사드려라고 얘기했더니 이 형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라고 쓰는 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례인 거죠. 맞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잘 해결했어요. 좋은 성과가 났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를 보여주셔야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우린 너무 해피했어요. 이건 그냥 내 컷짜리 만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약간 MT 가면 하는 게임 중에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 이런 과정들 속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나서 보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네 회사에 이 조직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뽑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로 가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내 가치를 셀링하는 그 포인트예요. 이런 일들을 겪어서 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업부가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이런데 이런 인재가 가서 한번 시장을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든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마지막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야기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얘기하면 쓸 말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뭐 대학교 빨리 졸업하면 23, 2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면 25, 26 거기에 뭐 대학교 조금 늦게 갔다 오시고 5학년 1년 갔다 오면 20대 후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벤트가 없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지 않았나라는 챌린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아시나요? 여자를 데려다가 죽이고 싶었는데 여자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서 1001일 동안 이야기를 해서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에 아라비안 나이트에 임하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사건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지금 제가 말할 때 앞니가 잘 안 보이잖아요. 명절에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그네에 받쳐서 앞니빨 두 개가 뿌리째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보면 앞니 두 개가 없는 상태인데 말할 때 안 보여요. 그런 사건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뜨거운 물 따라주는 당번을 했는데 누가 밀어서 손을 디었던 사건. 그쵸. 이제 또 사건 얘기하면 다치고 아프고 드라마틱하고 막 불장난해서 불날 뻔했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소소한 일상의 사건들. 뭐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선생님인 줄 모르고 화를 냈다든지 뭐 이런 모든 어떤 사건들이든 좋아요. 본인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모든 사건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언제 일어났었고 누구랑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었지? 난 왜 그랬었지? 라고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은 뭐였는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곱하기 100 써놨잖아요. 1001 가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100가지 정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내 이야기를, 사건들을. 오늘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사건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등장인물, 그때 내 생각, 결과. 그래서 봤더니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더라. 그게 내 강점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라는 고민을 하면 쓸 말이 없다기보단 쓸 칸이 없을 것 같아요. 중은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나 스스로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많이 야, 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자세히 한번 써보려고 해. 어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순간들은 중요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작성법 보면 일단 되게 스킬적인 부분들 많이 나와요. 어절, 단락 어떻게 끊어야 된다, 말투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침법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데 컨텐츠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양을 줄이고 어떤 건 임팩트를 더 키우고 줄이고 이런 것들. 같은 사례를 다양한 문항에 적용해봐라.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앞니가 부러졌던 사건, 태권도부에서 괴롭히는 형들을 대했던 사건,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던 진상 고객들과의 이벤트. 세 가지 이야기지만 내 어린 시절 내가 힘들었던 사건,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 나의 미래는 어떨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사건, 어디에 다 갖다 쓸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만들었으면 1번에도 넣어보고 2번에도 넣어보고 그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써보기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진짜 내 이야기가 되거든요.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는 순간 신나서 몰입하고 있어야 돼요. 외워서 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 얘기하고 야 어땠어 어땠어 했을 때야 너무 외운 티나 이러면 난 그걸 만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기에 더해야 될건 이제 스킬 중에 스킬인 것 같아요. 실제 현업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기업 분석, 산업군 분석을 하라고 시키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재무제표 보고 뉴스 자료 보고 이러기만 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통회사나 우리가 눈에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회사들이면 실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사례들을 쓰고 너무 나이스하게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에 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왜이 회사여야 되는가? IT 회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IT 자격증도 따고 관심도 많고 뭐막 했어요. 그래, 그럼 구글 가지 왜 우리 회사 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 스토리 사건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무슨 이슈가 있었나? TV 봤을 때 내가 이 회사에 관심이 더 있었나?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해라, 사기를 쳐라가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담당자 현업 인터뷰 하면 좋은데 알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의 취업처나 이런 데 가면 선배들 연결해 주세요. 제가 어디 가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에서 혹시 졸업하신 분 중에 여기 다니신 분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취업진로처, 취업지원센터 이런 데다 소개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하시면 되고 취업 카페, 입사를 희망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현업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야망을 가져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되어라. 혹시 지금 막 떠올리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나는 어릴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임팩트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기억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가서 할때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사례부터 얘기를 하죠. 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릴 때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저희 집은 못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다른 집들은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쓸때 저희 집은 연탄 보일러 썼었고 남들이 푸세식 화장실로 막 바꿔 나갈 때 저희 집은 푸세식 화장실이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라는 걸 하는데 TV 있는 사람, 가스레인지 있는 사람, 전자레인지 있는 사람 막 이런 걸 조사해요. VTR 있는 사람 이런 걸 조사하는데 단한 번도 손을 들지 못했던 불우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집에 가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놀린 거죠. 야, 쟤네 집 그지래. 쟤네 집 엄청 못 산대. 막 놀리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엄마한테 가서 막 땡깡 쓰면서 울었죠. 엄마 왜 우리 집 그지냐고. 애들이 놀린다고. 저희 어머님이 제 뒤통수를 한대딱 때리시고 워딩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네 집은 전세야.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쟤네 집은 전세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우리 집이 돈이 없고 못 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굳이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불평이 없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긍정적으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면접관님들, 자기소개서 본 사람들 똑같이 그냥 빵 터지고 웃는데 그래도 뭔가 얘만큼의 울림은 있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나만 할수 있어요. 내 이야기예요. 내 자기소개서만 있는. 지원자가 2만 명이어도 2만 분의 1인 확률로 내 이야기만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 어떤 그 캘리그라피로 부채 만들어주시는 작가님 사이트에서 본 문구예요. 오늘 이 시간을 앞두고 너무 좋아서 급작스럽게 어젯밤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대 그 모습 그대로 그대의 삶은 아름답다. 자기 속에서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온전히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 말고요. 우리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소서 네.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자소서 정말 많이 써봤지만 이 사건 찾는 네.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대표님. 네, 무서워집니다. 아,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찾아내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좀 걸러내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건들 중에 의미 있는 사건을 찾자보다는 모든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자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 작은 사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아침에 전철 타고 오는데 자리가 나서 그냥 앉았는데 누구한테 양보했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일상에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또 하늘을 봤더니 너무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느낌. 그런 것도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의미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부담과 압박보다는 그냥 나한테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한번 의미 있게 내 스스로를 해석해보면 어떨까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반대로요. 네. 정말 나한테 크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은 꼭 자소서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좀 의미 있게 전달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한테 얘기할 때 너무 몰입해서 진짜 막 침 튀기면서 혈압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네.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글을 쓰셔서 그게 오롯이 느껴져야 돼요. 왜 인사 담당자들이 처음에 한두 문장만 보고 재미없으면 넘긴다고들 쉽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몰입하면서 쓰는 이야기들,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나한테 정말 임팩트 있는 사건들은 그 에너지와 기운이 그냥 그래도 느껴져서 담당자를 계속 보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몰입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때 주변 상황들과 그때 내 생각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써라, 네, 네, 네.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너무 자세히 쓰다 보면요, 좀 약간 네. 구구절절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테일과 구구절절 사이의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포커스는 난 거죠. 그때 내 주변에 누가 배경 설명을 위한 디테일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그런데 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에 남들한테 공유해보고 수정하라는 이야기가 그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칸만 채워먹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라는 게 디테일과 구구절절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들어도 어려운 네. 부분이 정말 자소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다가서 마지막 질문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네, 남겨주고 가셔야 됩니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많은 말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좀 임팩트 있게 남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의미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사랑하세요. 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역시 도깨비 네.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오늘 강연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죠. 또 더불어서 의미 없는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